여기는 여수시 소라면 여자만 갯벌 체험장에 왔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 썰물이 되니까 썰물이 수백 미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개가 많답니다. 여자만 장청마을에 갯벌 체험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야, 여기는 개, 고동, 바자락이 맛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뭐뭐 있어요? 어머니? 여기 뭐뭐 있어요? 네? 예. 어, 개가 있구나, 개. 예. 여자만 갯벌 체험에 왔습니다. 설탕 국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이걸 때 삶아서 설탕에 그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예, 찬물에 휘 저어가지고 예, 설탕에. 선생님 먹을 줄 아시구만. 그렇죠. 예. 오늘 국수 끓인 사람은 8.1 광복 이후에 최고의 미녀가 모이네요. 예. 오늘 어머니 무슨 행사예요? 예, 오늘 여기? 어린이 행사입니다. 그래요. 평소 때 이렇게 봉사하십니까? 아, 저는 여천 하늘빛교회에 나. 우리가 봉사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국수 맛있게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국수 어떻게 한번 그 홍보 한번 하세요? 예, 예, 예. 전라도 여기 어디요? 장청 장청 소라면 장청 소라면 장청 어린이들 지금 유치원 행사 왔는데 예. 저는 여천 하늘빛 교회 김수영 건사라고 합니다. 예, 건사님 건강하세요. 예. 예, 봉사하러 왔습니다. 아, 예. 우리 어머니 뭐 하고 있어요? 계세요? 오이를 깎고 있습니다. 오이요? 네네. 아, 오이는 국수에는 오이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오이죠, 이것은? 여수표입니다. 여수표. 네. 예. 특히 장청표. 네. 예. 건강하세요. 네. 여기는 그 여자만 장청 마을이 왔습니다. 먹거리 장터가 있네요. 사장님이 누구세요? 갑니다. 아, 그래요. 아주 여기 봐보세요. 갑오 경장 이후에 최고의 미녀. 오늘 무슨 봉사예요? 봉사. 예. 여기 여자만 갯벌 체험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한 130명 지금 들어와서 오늘 부모님 다 합쳐서. 예. 여기 주 메뉴는? 주 메뉴가 지금 콩국수하고 소떡하고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어묵까지 여기 다 조달이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수 막걸리, 동동주, 오뎅꼬치, 뭐 소떡소떡. 이 소떡소떡이 뭐예요? 소세지하고 소떡입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먹어봤는데 묵무침이 그 도토리 묵이죠? 네. 방앗간에서 기름을 짜갖고 오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네.